잔잔 예진의 애티튜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킬러 콘텐츠 찾기 그런 네. 것을 위주로 콘텐츠를 코칭해주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네. 이게 지금 제가 전문 코치로 활동도 하고 있잖아요. 비즈니스 코칭 이런 것들 의뢰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거를 이제 기업으로 들고 가서 대기업 강사로 나갈 수 있는 그 루트가 굉장히 궁금해요. 지금 하고 계시는 그런 콘텐츠를 기업에서 들으려면 기업이 왜 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업 안에서 이거를 중간관리급의 그런 역량 강화하고 연결을 지어서 자기 색깔을 분명하게 자기 주인의식을 가지고 그 안에서 자기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방법 그리고 그 콘텐츠 코칭하는 그 내용 플러스 코칭 리더십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코칭의 그런 뭐 철학과 이론이 다 접목이 돼가지고 강의를 만들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그 강사님이 이제 만들려고 하시는 그 기업 강의가 진짜 기업에서 듣고자 하는 강의가 맞는지가 먼저예요. 그러니까 영업 방법이 지금 문제가 아니고 본인이 제공하고자 하는 그 서비스, 프로그램 서비스가 진짜 기업에서 돈을 주고 외부 강사를 쓸 만한 것인가? 거기서부터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업에서 뭘 원하는지를 아시려면 HRD 관련된 그런 인사 카페라던가 커뮤니티라던가 그런 쪽에서 그 담당자들이 교육을 뭘 듣고 싶어 하는지를 계속 찾아보셔야 돼요. 단톡방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런데 가서 내가 기업으로 하고자 하면 그 사람들이 고객인 거거든요. 사실은 담당자들. 그러면 강사님은 그 기업 쪽에 가고 싶으시면 그 담당자들이 뭘 원하는지 그 중에서 내가 뭘 제공해 줄 수 있고 거기에 플러스 다음에 예를 들면 코칭 리더십이다. 코칭 리더십 하는 강사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면 나만의 특별하고 차별화된 게 뭐냐 그거를 알려줄 수 있는 그것이 일단 먼저인 것 같아요. 영업 방법 말고 내가 뭐 어디에 뭐 학교 나온 거 너무 중요하지만 그거는 차후의 문제예요. 학력보다 더 중요한 건 일단 프로그램 그 다음 플러스 딜리버리 할 수 있는 스킬 능력이나 코칭 능력 그 다음에 그동안 해왔던 다양한 출강 경력들 그런데 내가 하는 분야에서 학교가 반드시 필요한 분야다 주제가 그러면 그걸 내세워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공부한 사람이다 라는 그 정도는 브로셔에 넣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그 사람들이 뭐가 필요한지 그래? 그러면 코칭 쪽 필요한데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코칭 쪽을 어떻게 프로그램을 만들 것인지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거를 홍보하고 1차 고객은 교육생이 아니라 교육 담당자 그 다음에 만날 사람이 교육생인데 교육생들은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오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기업 강의는 회사에서 들으라고 하니까 오시거나 들어야 하니까 오거나 사실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교육 담당자들 인사 담당자 HR 부서에서 HRD 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그리고 제일 좋은 건 기존에 아시는 분들이나 지인들이 있으면 많이 물어보시고 괴롭히는 게 좋아요. 그리고 또 처음에는 기업 강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서든 진짜 지인을 탈탈 털어서라도 한 번이라도 그 출강을 해보면서 거기서 얻는 다양한 소스들이 분명 있어요. 내가 여기를 통해서 출강을 함으로써 얻었던 그들의 니즈들, 그들에게 뭐 정말 원하는 게 뭔지 그런 것부터 그런 경험과 데이터들이 계속 쌓이다 보면 강사님만의 또 다른 그런 데이터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또 홍보하고 또 영업도 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 하게 되면 기업 강의는 좀 시간이 좀 걸리긴 한데 이런 식으로 좀 과정을 꾸준히 하다 보면 제가 그런 과정을 한 지금 거의 2017년도부터 했으니까 한 5, 6년 됐잖아요. 그것을 이제 잘 하다 보면 어느새 제가 굳이 영업을 하지 않아도 매번 저를 찾아주시는 고객사들이 계속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굳이 내가 어디서 영업을 하거나 저는 지금 영업 거의 안 하는데 물론 강의 후기를 올리는 블로그 정도? 인스타 정도는 하지만 그렇게 되면 그냥 매번 정말 어떻게 해서든 연락이 와요. 고객사들이. 근데 거기에는 정말 잘해야죠. 그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교육생들의 만족도와 교육 담당자들의 만족도와 이 사람을 다시금 또 불러야 될 것 같은 그런 컨텐츠를 제공해야 되는 거. 그런 것들은 당연히 중요한 건데 일단 첫 번째는 강사님이 그들이 뭐가 필요한지를 아는 거 그 다음에 홍보를 하고 영업을 하고 그런 과정이 1차적일 것 같아요.
보통 몇 시간 기준으로 강의 프로그램을 제작을 하세요? 제가 제공해드리는 과정들은 뭐 수십 시간인 것 같은데요. 주제별로. 제가 맨 처음에 했던 교육이 뭐 CS 쪽이다 그러면 고객 응대 뭐 이런 쪽이잖아요. 고객 응대 하면은 그냥 친절 교육, 뭐 웃으세요, 뭐 웃음 교육 사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그 CS 관련된 수도 없이 많은 분야에 대해서 제가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짜고 그 중에 선택할 수 있도록 많은 선택과 제안을 드리기 때문에 뭐딱몇 시간이에요라고 하기에는 그렇겠지만 거의 스물 몇 시간 될것 같은데 제가 제공해서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들만. 그러면 사실 한두 시간만 제공해서 브로셔를 드리는 것과 코칭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다양한 리더십부터 다양한 뭐 이런 걸 제공해 드리는 브로셔가 있다면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두 번째 것을 선택할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은 다양한 코칭이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서 이런 걸 제공해 드릴 수 있고 하구나. 그러면 한번 해보고 괜찮으면 그 다음 다른 버전, 다른 프로그램 그런 것들을 계속 의뢰를 하기 때문에 딱몇 시간 정하라. 그거는 좀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사실 처음부터 그런 20시간의 프로그램이 되었냐? 그건 아니에요, 저도. 처음에는 뭐 4시간, 뭐 6시간, 이렇게 하다가 점점 만나는 고객들이, 교육 담당자들이 이런 교육 없어요? 대화를 하다 보면 저희가 요새 또 이런 게 있어서요. 아, CS 쪽을 하다 보니까 CS 쪽을 응대하시는 분들이 좀 힐링 교육도 필요하고 뭔가 감정의 케어가 또 필요하고요. 그러면 그걸 캐치해서 또그 분야에서 내가 깊게 파가지고 제공해 드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빠르게 제작하고 바로 또 보내드려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은 뭐 버전이 너무 많죠. 업종별로도 너무 많고 뭐 제가 자동차 쪽도 많이 가거든요. 그럼 자동차 브랜드들이 필요한 CS가 따로 있을 것이고, 호텔이나 관광업 쪽에서 필요한 CS가 또 달라요. 그러면 거기에서, 듣고 싶네? 우리 이거 필요한 건데? 라고 할 만한 그런 소구점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경험이 더 쌓이면 쌓일수록 그런 데이터들이 쌓이겠지만, 현재는 그런 모든 버전을 다 만드는 건 당연히 불가능한 거고, 처음에는 내가 그들이 뭐가 필요한지를 큰 카테고리를 잡아서 거기서 내가 지금 당장 좀 빠른 시일 내에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과 또 그런 예시들 또는 그런 그걸 통해서 뭘 얻을 수 있는지 효과 같은 것들 이걸 통해 뭘 하는지 목표 방법은 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자세한 브로셔를 밑에 만들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은 이제 뭐 SNS랑 여러 가지 하지만 제가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나 블로그는 이제 고객 사들 그 담당자들이 주로 연락을 하고 인스타 같은 경우는 개인 컨설팅을 통한 고객 예를 들면 저는 강사들이 대부분 고객이니까 강사님들은 블로그보다는 인스타로 많이 소통을 해요. 그러니까 좀 채널들이 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채널에 맞춰서 또 제가 할수 있는 홍보자들이 또 다를 거 아니에요. 개인 고객들이 많이 보는 인스타에서는 이라는 그 사람들의 니즈는 저처럼 강사가 되고 싶고, 기업 강의가 되고 싶고, 뭔가 저렇게 활발하게 강의하고 싶은 모습을 선망한다 그러면 그 분야에서 뭐 가려운데 긁어줄 수 있는 컨텐츠를 계속 저는 인스타에서는 하고 있는 것 같고, 블로그에서는 교육 담당자들이 많이 보고, 유튜브 같은 경우도 교육 담당자들이 많이 보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뭘 필요한지에 대해서 컨텐츠를 계속 하는 것 같아요. 개인과 기업 강의인지도 다르니까. 다루는 사례라던가, 다루는 방법이라던가, 또 어떤 기업은 진짜 되게 막 사례 같은 것도 되게 꼼꼼하게 체크해야 돼. 같은 업종의 사례들, 뭐 그런 것들까지 다 체크를 하니까 사실 좀 다른 것 같아요. 다르게 접근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에이전시 사에서도 자주 의뢰하는 그런 강의권들도 하나의 또 소스가 될것 같아요. 특히 뭐 기존에 있는 에이전시들은 이미 고객들을 확보하거나 다양한 큰 기업들과 강의 섭외권으로 많이 할 테니까 그쪽에서 또 자주 의뢰오는 것들 그리고 또 코칭 쪽이라고 하시면 또 코칭 쪽에 또잘 발달되어진 에이전트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 쪽에 강의를 계속 섭외 연결해드리는 에이전시가 있을 거거든요.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좀 계속 발품을 팔아서 찾아보시는 게 좋아요. 기업 강의는 처음부터 내가 다이렉트로 하는 거는 사실 좀 어려워요. 내가 대기업을 대상으로 1인 기업이 강의를 한다 쉽지 않아요. 처음부터는 에이전시를 끼워서 강의를
하시면서 몇 년 동안 그런 경력을 쌓는 것도 빠른 방법이에요. 처음부터 다이렉트로, 저도 뭐 마찬가지로 강의할 때 제가 다이렉트로 하는 것보다는 에이전시 통해서 계속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 보면 저도 어떤 저만의 이렇게 딱 프로그램이 잡히고 저만의 또 어떤 장점이나 강점을 살린 그런 강의들을 통해서 또 연결을 하고 또 영업도 하고 그렇게 되니까 또 강사님만의 이런 또 방향성과 또 다른 또 컨셉이 또 있을 거예요. 거기 그거를 같이 또 잘 조합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상담은 좀 어떠셨어요? 강사님이랑 얘기를 하면서 다음 스텝에 대한 감들이 조금 왔고 그럼 다음 스텝에 대한 것들이 오니까 조금 답답했던 마음들이 조금 해결되는 것 같아서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다음 스텝을 또 생각할 수 있게 되셨다니까 좋은 것 같네요. 자, 오늘 상담 신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